안녕하세요, 파이너스입니다. 자, 오늘 샤오미 미밴드 6, 이 제품 새로 나온 거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도착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기존의 샤오미 미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풀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어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 좀더 넓어진 화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샤오미 미밴드 5하고 샤오미 미밴드 6 화면 차이가 요 정도 나요. 위아래로 많이 잘렸던 전작에 비해서 풀스크린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꽉찬 화면으로 좀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글입니다. 예. 아직 한글은 지원하진 않아요. 중국어나 글로벌판 영어로만 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미 국내에서 한글 패치 만들어 갖고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 카페 정보를 제가 드리지 못하고, 저도 이거는 구글에서 미밴드 6 한글 패치라 검색을 하시면 나무위키 검색이 됩니다. 거기 통해서 올라오는 카페가 검색이 되니까 이거는 아주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금방 한글 패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기능을 떠나서 일단 화면 자체가 더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만족감은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거의 50% 가까이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표현하고자 하는 화면에 대한 정보가 꽉 차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확실히 손에 딱 착용하고 있을 때 시계를 보는 맛이 좀더 좋아졌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 추가됐죠. 뭐 운동 모드가 대략 한 30, 한 50개 정도 지원하고, 자동으로 운동을 인식을 해서 측정이 되는 운동은 대여섯 개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나 부가적인 기능보다는 거의 뭐 알람 용도나 시계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저 역시도 별다른 사용을 하진 않아요. 만보기, 시계, UI 적당히 꾸미는 거, 요 정도로만 만족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것만이라도 본전을 뽑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뭐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까지도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담아놓고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좀 반가웠습니다. 디자인이 이전 모델과 똑같기 때문에 샤오미 미밴드 5에서 쓰든 이거 그대로 탑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거 그대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딱 맞게 그대로 이렇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따로 밴드 사실 필요 없고, 기존에 쓰던 미밴드 5 거는 호환이 되니까 그냥 재활용하시면 되고, 자세한 기능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화면 크기는 대략 50% 정도 더 커졌고요. 확실히 표현하는 이 화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UI도 훨씬 더 커지고 글자 폰트 자체도 좀 많이 커졌습니다. 기본적인 크기는 동일한데, 여기서 화면을 풀스크린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화면은 확실히 더 커졌고, 일단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상태, 페이, 심박수, 뭐 산소 포화도, 알림, 운동을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콘을 형태로 여러 가지 운동 모드를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활동 내역 기록, 스트레스, 호흡, 뭐 리마인더, 알람 날씨, 뭐 알리페이까지, 음악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설정을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한글이 나오지가 않고 깨지고, 더보기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뭐 아쉬운 대로 일단 보여주는 부분까지는 한글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처음 구입을 했을 때 거의 한글이 지원하지 않고 영어로만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이렇게 빠르게 한글 패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알림 화면 카톡으로 그렇게 받아보면은 꽉 차는 화면에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좀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정이 거의 비슷하고,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UI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뭐 스폰지밥부터, 기존에 샤오미 미밴드 5에서 지원하던 UI는 그대로 다 지원을 하고,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처럼 저는 좀 보이는데, 요거 나란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요 마지막 얘네들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하는 방식 모든 거다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진 게 제일 큰 샤오미 미밴드 3의 기능 차일 것 같아요. 뭐 산소 포화도 측정 같은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한눈에 봤을 때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요 차이 정도가 아마 보시고서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기능적인 것보다는
같은 사이즈의 같은 화면에서 거의 50% 정도 더 커진 이 화면 하나만 보고 좀 구입을 했는데, 시계 막상 착용하고 있으면은 시계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정보, 직사각형 형태의 작은 정보창에서 보여주는 거랑 풀화면에서 보여주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좀 구입을 했는데, 지금 몇몇 업체에서는 아예 한글 패치를 자체적으로 개봉 후에 한글로 패치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제품도 있어서, 뭐그 제품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고, 저렴한 중고급판 구입을 하셔서 직접 이렇게 한글 패치 입히시면은 샤오미 미밴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글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Everybody sing that shit.